마스크에 물을 채운 채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 핀 마스크 훈련. 무거운 스쿠버 장비와 앞이 보이지 않는 물속의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받는 훈련인데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으로만 숨쉬는 것이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교육생들은 이대로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장애물이나 위험물에 걸려서 마스크가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눈을 뜨고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다 적응해놔, 알겠어? 그래야지 스쿠버 훈련 들어갔을 때 편하다, 알겠지? 깨부리지 말고 입으로 호흡해, 알겠어? 참기 힘든 고통이지만 수중의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더 큰 고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대로 밥까지 먹어야 하는 교육생들. 이 힘듦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생도 있는데요. 이렇게 먹어본 적 있어요? 맛있게. 생전 처음 먹어보다 맛있습니다. 물이나 같이 먹어가지고 밥이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후 훈련을 견디려면 끼니를 거를 수도 없는 일. 교육생들은 식판에 음식을 모두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핀 마스크 훈련 뒤엔 핀 수영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핀과 마스크만 착용하고 바다를 횡단하는 훈련이죠. 몇 번을 겪었던 바다지만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85번. 악. 정신을 못 차리노. 27번. 악. 어때요? 일로 와, 빨리. 들어, 빨리. 27번 교육생과 85번 교육생은 거센 조류와 싸우다 어느 순간 코스를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해체가 간다. 바다에선 이런 실수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기에 다시 정신을 다잡아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거리를 다시 헤엄쳐 갑니다. 새로운 장비를 다루다 보니까는 좀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 하다 보면은 금방 또 적달해지고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교육생들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했고 오늘도 해냈습니다.